세계은행의 경기 불황 경고 속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며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9원 내린 1253.8원에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원자력 사업 분야에서 최고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사장단 방문 소식에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인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의 블록딜 추진 소식에 급락 마감했습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폴란드에 수출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협의 중이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유럽 소재 선사와 컨테이너선 6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KCC건설은 랜드박스와 시화로드, 키움에셋과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물류센터에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전문기 기업 모비데이즈가 스펙 합병 상장 첫날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내일 여는 오늘장 마무리,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오늘장 힐링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은 세계은행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와 개별 종목 장세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계은행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속에 국내 증시는 모멘텀이 부각된 개별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펼쳐지며 양시장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마감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으로 출발해서 2640선을 한때 노리기도 했지만 하락을 넘나들며 제자리에서 방향을 모색하다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죠. 전일 미국 증시의 타겟이 실적 하향 등의 여파에 그 반복된 재료로 흡수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전략 후강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에 우리 시장도 힘을 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소폭 진정이 됐고요. 유가는 오늘도 오르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중국에서 빅테크 규제 완화가 되면서 홍콩 증시는 힘을 냈지만 장중에 중국의 본토 지수가 하락으로 돌아서자 우리 시장도 혼조 양상을 보이다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 6월 FOMC를 앞둔 경계감이 좀 보이는 장이었는데요. 제한적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 개인이 1,4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거를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에 나섰습니다. 연속성 없는 매매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업종별로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들의 등락은 좀 엇갈렸는데요. 전기가스 업종이 3% 정도 강세를 켜냈습니다. 유통업종도 1.1%, 그리고 운수창고와 은행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전일에는 은행이 강세, 오늘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전기가스업이 어제 이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글로벌 원자력 사업 분야에서 최고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사장단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전력 수출 협력 논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더불어 한국전력이 8억 달러, 한화로는 약 1조 40억 원 규모의 외화채 수요 예측 성공 소식, 그리고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2.8%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통업종 가운데서 롯데쇼핑 한번 살펴볼까요? 롯데쇼핑은 6년 만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흘러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이 목표가를 기존 대비 45% 상향을 하면서 14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종가는 10만 8천 원, 2.8%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마켓맵으로 코스피 시장 종목들 전체적으로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승과 하락이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상위주들의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약보합으로 하락을 좀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SK하이닉스가 2% 가까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2차전지는 조금 방향을 달리했지만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힘을 내주면서 지수를 끌어줬고요. 신세계와 BGF 리테일 등 소비주들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일에 이어서 크래프톤도 강세를 지켜냈는데 크래프톤과 더불어서 NC소프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C소프트도 오늘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NH투자증권은 NC소프트와 크래프톤을 밸류에이션 매력적이라며 탑픽으로 두 종목을 제시를 했는데 특히 NC소프트의 TL,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 콘솔 기반의 대형 게임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오늘 NC소프트 4% 정도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아쉬운 종목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역시나 카카오페이입니다.
알리페이의 500만 주의 블록딜 추진 소식에 장 시작과 동시에 급락으로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래도 15% 정도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소폭 좀 올라오기는 했지만 약세를 보였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도 함께 약한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선물 시장 한번 보시죠. 선물 지수 한번 살펴보면요. 0.27%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 코스피 200 지수도 0.1% 정도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선물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에는 대량 매도로 선물 시장을 압박했던 외국인이 오늘은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5,200억 원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개인은 매도, 그리고 기관에서는 투신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165억 원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에 대한 전문가의 뷰 한번 살펴보시죠. 한정 키움증권 연구원의 의견인데요. 악재성 재료들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이 내성이 생기면서 증시의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가시적인 신호가 등장을 해야 지수는 상승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잡겠지만 저점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흐름을 예상한다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13% 상승한 874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큰 하락에 비해 강한 되돌림은 아니어서 많이 아쉬운데요. 11시쯤 0.8%까지 올라왔지만 12시 부근부터 흘러내리더니 하락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빨간불은 지켜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5거래 만에 돌아왔습니다. 250억 정도 담았고요. 어제 거세게 팔던 기관도 오늘 물량을 조금 담긴 했습니다만 보시면 300억 조금 넘는 규모로 큰 물량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은 오늘 500억 넘게 덜어내며 5거래 만에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럼 코스닥 업종별 등락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엔터주들의 강세 속에 오락문화 업종이 가장 두드러진 상승률을 보였고요. 오늘도 HLB가 6% 이상 하락하면서 운송장비 부품 업종이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 먼저 오락문화 업종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들의 활약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JYP 엔터가 오늘 6% 정도 상승하면서 강한 불기둥을 뽑아냈습니다. 5만 8천 원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외국인이 16만 주 이상 사들이면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또 자회사가 소속 아티스트들의 앨범 등을 판매하는 JYP샵을 오픈한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엔터주들의 흐름도 한번 볼까요? 보시면 YG엔터테인먼트, FNC엔터, 그리고 SM 모두 3에서 4% 같이 올라주면서 오락문화 업종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분석 기사가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JYP, SM, YG엔터 3사가 구조적 성장에 진입했고 최근의 조정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만 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유한타증권 이혜인 연구원은 주요 해외 공연 일정이 대거 발표되며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하이투자증권 박다겸 연구원도 현재 엔터 3사의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고 과거 2018년 평균표인 30배 이상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으니까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였던 유통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청담 글로벌과 서울 옵션을 준비했는데요. 청담 글로벌 보겠습니다. 새내기 주죠. 3거래 연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5% 이상 상승을 했네요. 6,000원이었던 공모가를 기준으로 보면 90% 정도 상승한 셈입니다. 수요 예측에서 흥행에 실패했지만 그로 인해 유통 물량도 적어졌고 공모가도 낮아졌죠. 여기에 실적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증권가의 긍정적 평가가 힘을 더했습니다. 이어서 서울 옥션도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하게 상승하더니 밀리지 않고 12%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빠졌던 종목이죠. 최근 게임주와 NFT 관련주들의 반등에 힘입어 수급적인 측면에서 튀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공시한 K옥션도 오늘 4% 정도 상승해 주면서 유통업종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 코스닥 마켓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10위권 내에서는 LNF, HLB, 천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네, 모든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2에서 3% 정도 상승으로 시총 상위주 중에는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횡보가 꽤 길었던 네이처셀이 오늘 9% 넘게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게임주 역시 강하진 않지만 상승장 속에 대부분 빨간불을 지켜낸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어제 강하게 상승했던 환율, 오늘은 조금 내렸습니다. 미국 장기채 금리의 강세가 진정되면서 강달러가 주춤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보시면 3.9원 내린 1253.8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시장의 핫이슈를 심층 분석해서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이슈. 오늘은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영업부 이사, 이성훈 글로우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투데이 핫이슈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내 마녀의 날입니다. 내일이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수급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 빅테크입니다. 중국 당국이 빅테크 규제 완화를 시사합니다. 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국내 증시와 기업의 영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내 마녀 심술이 커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매수 롤오버 여부 그리고 규모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향후 외국인의 행보를 전망해 볼 수 있는 큰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좀 이기택 이사님께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지난주 말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들의 롱 포지션, 그리고 지난주가 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인식했던 개인들은 롱 포지션을 크게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숏 포지션을 크게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휴가 지나고 나서 불확실성이 있었던 그런 것과 그리고 내일 있을 CPI,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옵션 만기를 지나서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이고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아니, 그런 모습을 취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전일자가 사실 해외 시장, 국내 아시아 시장 대비해서도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물 계약 건수만 봐도 외국인들이 전일 매도했던 걸 다시 또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완패였다. 어저께 오늘 합해서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뭐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고 해서 여기서 변동성을 더 확대하는 것보다는 어제 오늘자로 변동성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되려 뭐 장 막판에 또 다른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옵션 만기에 따른 변동성이라기보다는 미국의 CPI가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오늘도 장 11시경인가요? 그때부터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는데 잘 가던 시장이 미 선물도 조정이 나오고 거기다 국내 시장도 약 한 0.6%까지 올라가던 것이 마이너스로 전환됐잖아요. 거기에 촉매가 됐던 게 내일 있을 CPI보다는 중국 산무부의 발표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무역 수지를 원래 중국 산무부가 내일 발표하는데요. 결국에는 좋지 못한 시장 예상 대비에도 상당히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코멘트를 하루 전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가던 시장이 10시서부터 원래 올라왔던 걸 다 내주고 마이너스까지 전환된 모습을 봤을 때 사실 옵션 만기에 따른 변동성이라기보다는 지표에 따른 시장 긴축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금요일 날 있을 미국 CPI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드리자면 시장이 3월 달, 4월 달서부터 급격히 반등을 다 내주고 더 급냉할 이유는 사실 생각보다 높았던 소비자 물가지수였잖아요. 그게 시장의 컨센서스는 약 한 7.9%였는데 8.5%까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3월에 발표된 2월의 CPI였습니다. 4월에 발표된 3월 CPI였거든요. 근데 4월 역시도 예상치보다도 사실은 적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상승폭은 8%대를 유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요일 날 발표될 CPI가 상당히 중요한데 시장 예측치는 8.1%고 이전치는 8.3%이기 때문에 예측치보다도 높게 나오면 그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또 다른 긴축 이야기 코멘트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다. 옵션 만기보단 그게 더 큰 시장의 이벤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지금 경제 지표를 조금 주시하면서 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CPI 8%대를 또 유지할 것인지 좀 떨어질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성호 기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네,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포지션상으로 변화가 있을 때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선물 옵션, 특히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19로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았던 시기죠. 2020년 1분기 그리고 2분기 관련해서 외국인이 매도 롤오버 대응이 지속이 되었었고요. 최근에 만기였던 3월 만기 같은 경우도 매도 롤오버 대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매도 롤오버를 통해서 지수 자체는 이제 이후에 한 3거래일 정도 추가하락이 나왔었는데 그 퍼센트로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한 2% 내로 하락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재 기준에서 이제 그 내일 롤오버가 이루어지는지 그 여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최근에 그 롤오버와 관련해서는 미결제 약정의 흐름 자체가 그 감소세가 3거래일 연속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 15만 계약 정도 그 감소가 나타났는데 이 부분을 이제 9월 물에 대입을 해봤을 때 같은 기간에 한 17만 계약 정도 차월물이 증가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미리 지금 롤오버가 이루어진 단계고 시장에서는 전거래일 같은 경우 변동성을 한번 줬었고 그 기간 기준으로 6월 2일부터 해서 미결제 약정이 감소 추세에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그 하방에 대한 포지션 자체는 많이 줄어들고 차월물로 이제 넘어간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미결제 약정을 감안해 봤을 때는 외국인의 롤오버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내일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이 거래일 전에 줬던 변동성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축소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두 분 모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투자자들이 이제 어떤 전략으로 좀 시장을 대응하는 게 효과적일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웅 기사님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시장의 포지션 자체를 놓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만기다 보니까 그 여부에 주목이 필요하겠고요. 지금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 같은 경우는 한 343.5 구간부터 해서 이제 손실이익이 확대가 됩니다. 이 말인즉슨 하방 상방 둘 다 열려 있는 구간으로 개인의 포지션이 형성이 돼 있고요. 기간 같은 경우는 343에서 348 구간, 이 중립 구간으로 이 아래, 그 다음에 348 위로 가야지 이게 손실이익이 발생을 하다 보니 현재 구간에서는 변동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은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국인이 아주 특이한데요. 선물이 한 340 정도 이하로 가야지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저희가 환산해 볼 수 있는 지수는 한 30포인트 정도 이상 하락을 해야지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 수익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시장의 이러한 만기에 대한 포지션으로는 그 하락에 대한 측면이 커질 수 있는데 이게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렇고 지금 차월물로 넘어간 단계에서 환산을 해본다고 하면은 뭐 하락으로 한 5포인트 정도 지수로 열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포지션상으로는 차월물까지 감안했을 때 하방이 열려 있지만은 지금 구간에서는 아래로 한 5포인트 정도. 그렇다 보니 내일의 변동성은 뭐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일부 하방이 유리한 구조로 보인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이기태 기사님께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조금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맞을 건 다 맞았다. 그리고 나올 건 다 나왔잖아요. 그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 뭐 어찌 됐던 건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도 0.75%는 없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고요. 그게 6월 달에는 실행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0.5 다들 인정하듯 그렇게 금리 인상이 나타날 것 같고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유럽에서도 금리 인상을 한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달러가 강세가 됐던 게 오늘 시장을 누르는 악재 역할을 했던 건데 그 촉매가 됐던 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상무부에서 무역 수지 발표를 앞두고 코멘트를 했던 게 악재 역할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경기 부양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중국에서는 현재 코로나로 규제를 했던 것을 철회를 할 더 빨리 철회하고 개방을 하고 인프라 투자에 나서야 될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고요. 미국에서는 GDP를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여기도 역시나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중 무역 분쟁보다 더 큰 지금 상황 속에서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 나름대로의 이제 정책 변수 예전에는 파월만 봤다라고 하면 이제 정책 당국들이 나서서 경기 부양에 나서야 될 차례로 왔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럴 때 정치권에서 가장 쓸 수 있는 게 인프라 투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이 이렇게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미국이 만약에 CPI도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경기 부양을 더 세게 나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시장 예측지보다도 좋게 나왔다. CPI가 좀 꺾인 게 보였다. 그러면 안도의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은 됐다. 왜냐하면 미리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CPI는 그렇고 이제 빅테크에 대해서 규제 완화가 이제 나왔잖아요.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중국이 좀 이렇게 다가서면서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 규제를 지금 풀어주면서 시장에는 호재가 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호재로 작용할 측면 그리고 또 악재로 작용할 측면 어떻게 좀 나눠서 볼 수 있나요? 예,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해야 될 차원 속에서 사실은 빅테크 규제가 지금 현재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뭐 우리나라도 사실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규제가 들어갔었고 중국도 사실은 빅테크 규제가 크게 들어갔었는데 그걸 완화해 준 것인데 사실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빅테크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벌리 빅테크 기업은 성장 둔화에 직면에 있거든요. 여기서 더 눌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규제부터 약간 완화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테크 기업에 큰 기대하기보다는 전통 산업에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전통 산업이라고 하면 국영재 비즈니스겠죠. 토목, 건설, 뭐 거기다가 철도, 항만 그런 인프라 투자일 텐데요. 최근에 국내 주식들도 업종별로 보면 가장 세게 움직였던 게 이쪽 업종인 이유가 사실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나 뭐 긴축이나 뭐 이러한 매크로적인 상황들이 어쨌든 빅테크를 규제를 완화를 해주더라도 지금 우리가 투자에 나설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을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를 완화를 했을 때 우리 국내 관련 업체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국내 업체와 관련해서는 좀 연결을 해보기보다 중국 중점으로 한번 보는 게 필요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 규제 완화를 하는 중국의 입장 자체가 아무래도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임기 결정을 앞둔 이러한 뭐 시점에 타겟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PMI 지표 자체가 부진하게 연속으로 나타나면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국의 빅테크 업체 중에서 뭐 단계를 살펴보면 텐센트가 지금 주가 수익률이 14배 수준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최근 저점 대비해서 주가는 한 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멀게는 미국 같은 경우 구글이 이제 주가 수익률이 한 18배 정도 수준인데 우리나라 기업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아직 밸류에이션 목이 조금 더 우리나라 기업들은 위에 차 있거든요. 이거를 비교해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혜가 된다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겠고요. 다만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만약에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정책 기존에 언급이 됐었는데 아직 뚜렷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뭐 네이버 정도
뭐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업체의 영향이 뭐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좀 미미할 것이지만 우리에게 혹시 정책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핫이슈 내일로 다가온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전망 그리고 중국 빅테크 규제 완화 시사에 따른 국내 업체의 영향까지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슈국 종목톡에서 조송 NH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강 후 약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가져가지 못한 채 뉴스가 있는 종목들만이 상승을 유지해줬는데요. 내일 내만의 날 앞두고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데이를 준비하면서 오늘 ETF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인 건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차이나 H와 코덱스 은선물 환대치 상품이고요. 부진 흐름을 보인 거는 코덱스 운송과 코덱스 자동차였습니다. 먼저 상승을 보인 상품부터 살펴보시죠. 코덱스 차이나 H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 50개를 선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상품인데요. 뱅크 오브 차이나, 샤오미 등이 들어가 있고 환율 영향을 받는 환 노출 상품입니다. 최근 중국이 봉쇄를 풀고 다시 부양하겠다라는 측의 자세를 취하면서 중국 증시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품 3거래일째 강세 나타내면서 오늘도 0.3% 빨간불 켜냈습니다. 그 다음은 코덱스 은선물 환해지 상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뉴욕 상품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은선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지수이며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품인데요. 간밤 금과 은, 구리 등 금속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안전자산이 부각된 건데요. 이 상품은 1.2% 강세 속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부진했던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덱스 운송이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넘게 늘면서 1.5%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는 이 상품 내 비중 20%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의 영향이 컸습니다. 바로 화물 연대 파업에 따라 물류 운송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3.6%의 낙폭을 보였고요. 다음 펜오션이나 HMM 등 해운주들도 약세 보이면서 코덱스 운송 상품에 하방 압력을 줬습니다. 마지막은 코덱스 자동차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기아나 현대차에 대한 기관의 매도가 거센 가운데 4거래일째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 섹터 하반기에는 생산과 실적 모두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자동차도 4거래일째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아시아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는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일본부터 보시면 성장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1%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화권 증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며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는 현재 2% 넘게 급등 중입니다. 중국 당국이 2년 가까이 진행해온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돌입하며 알리바바, 빌리빌리 등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만 가권지수 역시 1%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3% 밑으로 떨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1% 가깝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11시 30분 미국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현재 미국 S&P 선물은 0.4% 정도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도 역시 0.5% 하락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주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먼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5거래일 사이에 개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1위 삼성전자 매수 금액이 크게 늘었는데요. 5거래일 사이 6,813억 원어치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SK하이닉스 보시면요. 어제 빠질 때 개인이 물량을 829억 원어치 받아내면서 또다시 매수 상위 종목으로 들어갔고요. 다음 카카오도 비슷한 맥락에서 어제 개인은 저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팔고 있는 종목도 살펴보시면요. 바로 SK이노베이션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24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8거래일째 팔면서 물량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5위에 있는 현대모비스 체크해보시면요. 현대차그룹의 수직계열화 사업 구조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 31일 강하게 올라졌습니다. 이런 뉴스에 개인은 정리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도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연이틀 사이 종목이 같은 편인데요. 심텍과 LNF, HK이노엔, 대주전자재료까지 이런 종목들은 조정 시에 매수하자라며 개인은 사고 있고요. 청담글로벌 체크해보시면 공모가가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의 호평도 이어지는 가운데 급등주 따라잡자 라면서 개인은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개인 매도 상위 종목 보면요. 이 넥슨게임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0억 원가량 개인은 매도하면서 1위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13거래일째 사들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최근 가파른 상승을 보이던 PNT가 오름세를 멈추고 연이틀 쉬어가고 있지만 외국인은 5월 19일부터 계속 사들이고 있고 2차 전지 내에서 강했던 나노신소재도 개인은 팔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 순매수 매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개인들이 매매하는 주요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슈콕 종목톡에서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수홍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5월 자동차 판매가 나왔는데 현대차그룹의 미국 자동차 판매는 좀 감소가 됐지만 시장 점유율 상승세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공급 차질이 해소되는 모습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한 영향으로 좀 봐야 할지 궁금하고 하반기에는 과연 좀 공급 차질이 해소가 될 거다라고 보시나요? 예, 그 5월에도 미국 자동차 시장이 한 30%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아직은 공급 차질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지만 하반기 반도체 수급 이슈는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자동차 조사기관인 콕스 오토모티브에서는 하반기 반도체 수급 개선 전망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대부분의 완성차 메이커들의 하반기 수급 개선 전망하고도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 기아는 1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 수급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5월부터는 제어기 분야에서 수급이 좀 개선될 걸로 이야기를 했고요. 6월부터는 파워트레인 분야가 좀 개선되면서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수급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사항은 없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지난해 5월로 좀 되돌아가 보면은요. 반도체 수급 이슈가 점점 이제 증가하다가 5월 달에 이제 르네사스라는 일본 기업에서 화재가 나면서 이제 공급 충격이 조금 더 증폭이 됐고요. 그다음에 7, 8월에는 아시다시피 동남아에서 이제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이제 반도체 후공정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쪽이 이제 락다운이 들어가면서
뭐 유통 재고까지 다 소진돼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9월 달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9월에 글로벌 자동차 생산이 가장 최저점을 기록했고요. 그 뒤부터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르네사스에서 화제가 나면서부터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증설 발표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증설이라는 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그 물리적인 시간도 확보되고, 또 완성차 기업들도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많이 이제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공급 차질이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판매 실적, 이 엑스팩토리라는 출고 데이터가 생산하고 가장 가까운 개념인데요. 보면 5월 달에 이제 30.7만 대로 5.8% 성장했고요. 기아는 23.9만 대로 14.3%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플러스가 나왔고요. 뭐 기저효과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중국 사업하고 이제 러시아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제거하고 보면 현대는 24%가 성장한 거고 기아는 18%가 성장한 데이터입니다. 더디지만 자동차 생산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점차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여러 데이터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1분기 깜짝 실적, 그리고 전기차 해외 선전 등으로 자동차의 경우 말씀을 주셨지만 그 하반기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기별 이익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그 불확실성이 있지만 실적은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는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모든 산업에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원가 부담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경기에 대한 우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매출이 좀 감소할 수 있어,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요 두 가지인데, 자동차는 고가 내구재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상식적인 우려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제 수익성 측면인데, 이제 최근에 자동차 재고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수요 초과 상황에서 이제 판매 비용이 급감을 하죠. 이제 인센티브가 많이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이 좀 회복되면 이런 인센티브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수익성 측면에서 혹시 고점을 친 거 아닌가 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에 설명드릴 이유들로 인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완충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완충 요인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원가 측면에서는 환율을 일단 완충 요인으로 둘 수 있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이유와 이제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거의 비슷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유가를 올리고 그 불안하니까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축소되고 이제 불안 요인들이 좀 가라앉으면 뭐 유가도 좀 빠질 거고요. 환율도 같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재 상승분은 환율이 상당 부분 지금 완충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원화는 달러에 대해서도 약세지만 뭐 주요 이머징 통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예년과 달리 환율 환경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자재 상승이라는 수익성을 좀 완충해 줄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생산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가동률 개선이 손익에는 좀 더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자동차 재고가 이제 재고 그림을 좀 보시면, 재고 월수 추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자동차 재고가 한 1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략 한 3개월 정도를 정상 재고로 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낮아진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수요가 지금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급이 완화되고 생산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고가 내구재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동차 수요에 대해서 우려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자동차 산업은 앞서 말씀드린 뭐 반도체 수급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지난해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8천만 대 정도 됐는데요. 이전에 코로나 이전 수요가 9,500만 대였으니까 아직 정상 수요의 85%밖에 회복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일반 가전이나 이런 것들은 코로나 이전 수요를 넘어서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수요 둔화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이렇게 누적된 이전 수요들이 공급 차질 때문에 지금 표출이 못 됐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빼고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를 감안하더라도 그 지금은 수요가 상당히 많이 내재된 수요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또 산업 내 내재된 이연 수요도 많기 때문에 이 경기 둔화를 상당 부분 좀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이제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제 미국 시장 인센티브 추이인데 지금 판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고요. 맨 왼쪽에 2011년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때가 이제 자동차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인데요. 그때보다 지금 인센티브는 더 낮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앞으로 이제 생산이 정상화되면 이 인센티브도 당연히 이제 노멀라이즈 업 정상화가 될 텐데 지금 이 생산이 갑자기 확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아를 예로 들어 드리면 월 한 24만 대 정도 글로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가 되면 한 10에서 15% 정도 월 생산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재고가 갑자기 막 1개월이 3개월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재고는 타이트한 상황이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낮은 재고가 유지되면서 이제 볼륨이 올라가는 그 효과들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뭐 실적 성장세는 분기별로 양호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긴축의 상황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타이트한 뭐 그런 재고가 있기 때문에 또 수요는 뭐 이연 수요도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업을 조금 볼 텐데 이제 우선은 중형 세단의 대표 모델이라고 하시는 소나타가 단종이 됐고 또 제네시스를 중심에 둔 프리미엄 브랜드화 전기차 모델 확장이 좀 눈에 띄는데 제가 그 제네시스 에센시아에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좀 멋지더라고요. 향후 라인업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눈여겨 볼 사항은 어떤 것들 좀 있을까요? 예, 그 지금 보시면 이제 SUV 선호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단이 줄고 SUV가 늘어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네시스를 중심으로 한 고급 라인업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동화 라인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다 중요한데요. 향후 라인업에 있어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전동화 라인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봐주시면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 계획인데요. 최근에 이제 바이든 방한 기간에 미국 전기차 현지 생산 계획 발표를 했었고요. 장기적으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2030년까지 글로벌 323만 대의 전기차 판매 목표를 지금 발표를 한 바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2030년까지 현대차는 183만 대를 판매하는데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18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출 예정이고요. 기아는 13종을 출시해서 140만 대의 전기차 판매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25년에는 이 지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개량한 신규 플랫폼을 출시 예정이고요. 제네시스는 2025년부터는 전동화 모델로만 전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전동화 모델이 가장 눈여겨보실 만한 라인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전동화 라인업 확대에 좀 주목을 해보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긴 그림으로 봐야 할 게 이 현대차 그룹의 국내외 투자 계획일 텐데요. 바이든 방안에 맞춰서 미국의 1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국내에도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잇따라 발표가 됐는데 전기차, 로봇, 뭐 UAM 등 분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모든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미션이 이제 제조에서 모빌리티로 사업 구조 전환을 잘 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성을 확보하는 것 이게 이제 미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론칭을 했습니다. 론칭을 했고요. 전기차 관련된 중장기 투자 플랜도 지금 잘 정립돼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모셔널이나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그런 곳에 투자를 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미래 기술 개발과 협력에도 잘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사업 구조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사업 구조 전환이 이제 자동차 기업들의 미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동화가 사실 모든 이런 변화를 위한 기반 기술이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뭐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에 이제 1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 발표를 했고요. 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조지아주에 3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 공장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뭐 배터리 공장 설립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뭐 기존에 있는 알라바마나 조지아 같은 그런 공장들도 지금 내연기관 중심인데 뭐 점차적으로 이제 전동화에 최적화된 생산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공장 외에도 신사업에도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부분들이 대부분 뭐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같은 부분들이고요. 뭐 현대차는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투자를 했고 이제 미국 앱티브와는 자율주행 협작법인인 모셔널을 설립을 해서요.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상용화도 추진하고 있고 또 워싱턴의 슈퍼널이라는 UAM 법인을 설립해서 연구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 대한 그 대규모 투자로 공장을 증설하고 글로벌에서 입지를 조금 넓혀가는 것들이 결코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성장만으로 좀 끝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나 다양한 좀 서플라이 체인으로 긍정적으로 파급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자동차 부품 산업주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가 또 여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부품 산업의 성장과 좀 시기적으로 어떤 연쇄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예, 일단 단기적으로 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와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해서 이제 생산이 많이 줄었었잖아요. 이제 이 부분이 회복하면서 나타나는 가동률 개선 효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품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뭐 시장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품은 이 생산량하고 매출액의 이 상관관계가 완성차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제 그 민감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볼륨이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완성차 탭이 더 큰 이익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볼륨이 성장하는 구간에서는 그런 가동률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단기적인 영향일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자동차 산업의 사업 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기업들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분기에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6.3%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동기간에 전기차는 76%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에 집중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면 뭐 단기간 생산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뭐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이제 전동화 사업 같은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아마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부품주에 대해서는 전동화 사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을 좀 집중해 보자고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현대차와 기아의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고 투자 의견을 마지막으로 짧게 들어볼게요. 네, 그 자동차 산업에도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은 존재하는데요. 이제 빼고도로 대변되는 견조한 수요 기반 그리고 원화 약세 그 다음에 브랜드 위상도 좀 좋아지고 있고요. 이런 그 다양한 완충 요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반도체 수급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를 제시하고 있고요.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이 과거 대비 뭐 저평가되어 있고 순자산 가치 대비로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지금 제품 경쟁력이 좋아지면서 이제 글로벌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성공적으로 지금 런칭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혼다를 넘어섰고 유럽에서는 이제 또 르노보다 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로 이어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장기 주가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 영역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조수홍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이 오는 오늘장 힐링 마무리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는 매일 오후 4시에 찾아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